착용을 잘못하게 되면 되게 늙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발. 여러분은 지금 지극히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디건 코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는 아우터로, 겨울에는 이너로 해서 가을 겨울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슬랙스에 셔츠 그리고 가디건만 착용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코디다 해서 되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뭐 가디건이 예전에 비해서 크게 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뭐 핏이나 컬러를 가지고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조건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 되는 머스트헤브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디건에 대한 핏과 소재에 대한 그런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다양한 데일리룩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코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 시청은 사랑이니까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선 가디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숏 가디건과 롱 가디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자주 활용하는 가디건 형태가 바로 숏 가디건일 것 같습니다. 우선 숏 가디건이 코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숏 가디건을 많이 활용하실 거고요. 롱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얇은 느낌의 그런 형태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그런 걸 입으면 바로 전스럽다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보통은 롱 가디건 활용하실 경우에는 거의 허벅지 라인 정도에 내려오는 것들, 끼감이 있는 형태의 제품을 활용해서 아우터 느낌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핏은 크게 두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 핏 그리고 오버핏을 나눌 수가 있고, 레귤러 핏 같은 경우에는 이너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주 활용하는 블레이저나 자켓 그리고 정장 때 같이 착용을 하면 보온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실내에서는 이제 자켓을 벗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실내에서 또 보온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버핏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 형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오버핏도 이너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터 어깨 라인이 크게 넓지 않으면 같이 착용했을 때 움직이거나 좀 착용감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베이직한 형태로 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집업 형태 그런 가디건. 세 번째는 카라가 살짝 튀어나온 숏카라 형태의 그런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업이라든가 쇼카라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잘못하게 되면 되게 늙어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두 가지 디자인은 건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우리끼리 정리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제발.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또 가디건 느낌이 다르기도 하는데요. 뭐 다양한 소재로 가디건을 만들곤 하지만 보통은 이 세 가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크릴, 그리고 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미어인데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저렴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뭐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까끌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울 같은 경우는 따뜻하면서 그런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두껍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가볍기 때문에 되게 좋은 소재이지만 그만큼 가격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디자인 확인과 함께 어떤 소재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가격대에 맞는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디건 코디 방법들을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는 올 블랙에 체크 난방과 같이 매칭을 했습니다. 블랙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좀 밋밋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체크 난방을 같이 착용하면 쉽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체크 셔츠 부분을 소매를 접어 올려서 가디건 위에 이렇게 살포시 올려주면 더 센스 있는 그런 코디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레이저랑 같이 매칭해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조금 더 보온성을 올리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착용을 하셔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블랙 가디건에 체크 형태로 된 슬랙스랑 매칭을 하는 겁니다. 위에 셔츠나 난방 입는 게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티셔츠에다가 요즘 트렌디하게 체크로 된 슬랙스랑 같이 매칭하시면 조금 더 센스 있는 코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첼시백과 같이 매칭을 해주면 더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코디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트라이프와 회색 가디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은근히 스트라이프와 회색 가디건의 궁합도 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블랙 가디건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레이 톤 가디건과 스트라이프로 같이 매칭을 하면 또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밋밋하게 항상 블랙 슬랙스만 착용하지 마시고 베이직 색상에 슬랙스랑 매칭을 하면 여러분의 그런 패션 센스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디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체크는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 블랙에 스트라이프 스톨을 같이 매칭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스톨이란 아이템 자체가 우선 목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나의 패션 센스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이고 요즘에는 다양한 느낌의 아이템을 매칭해서 자신의 그런 개성을 뽐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문양을 가지고 셔츠나 남방에 포인트를 주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착용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스톨 형태의 아이템을 매칭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가디건을 슬랙스랑 매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바지와 함께 흰색 티셔츠랑 가볍게 매칭을 하더라도 무난하면서도 편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집 앞에 카페 갈 때나 이럴 때 꼭 꾸미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럴 경우 이렇게 흰색 티셔츠에 가볍게 가디건 하나 툭 얹고 가는 것만으로도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코디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코디 같은 경우에는 오버핏 형태의 가디건을 한번 활용해봤습니다. 오버핏 가디건을 활용하게 되면 좀 캐주얼한 그런 느낌과 함께 좀 편안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베이직색과 매칭을 하면 좀 더 밝은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니멀해지면서 블랙 앤 화이트만 많이 매칭을 하시는데 올해 또 핫한 컬러인 베이직색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깔끔하면서도 또 밝은 느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너무 난 이렇게 단정한 느낌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지를 와이드 형태의 핏과 함께 컨버스 스니커즈를 매칭하면 좀 더 자유스러운 느낌 그러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연출을 하게 되면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패션 센스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이드 핏의 바지랑 매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바지 핏과 매칭을 할 때는 신발을 살짝 덮는 정도의 그런 기장감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장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블랙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화사한 컬러의 가디건과 매칭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깔끔한 남방에 민트색 컬러의 가디건과 매칭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너랑 바지 얻었더라도 가디건이 밝아지기 때문에 좀 더 화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블랙 가디건 이런 것들이 지겨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디건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롱 가디건 형태의 가디건과 매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롱 가디건은 사실 얇은 형태는 큰 트렌드가 아니지만 두께감이 있는 것들은 아우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는 생각들이 들고 또 흔하게 활용할 수 있는 흰색 티셔츠 그 데님과 매칭을 했을 뿐인데도 깔끔한 느낌의 연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 마땅한 아우터 입기가 애매한 날들이 있는데요. 좀 두께감이 있는 가디건과 매칭을 하면 쉽게 또 코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와이드한 슬랙스랑 함께 베이지 색상과 매칭을 하면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 부츠를 또 어떻게 매칭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런 와이드 형태의 바지와 롱 가디건과 이렇게 매칭하면 또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패딩 형태의 가디건과 매칭을 해봤습니다. 보통 패딩 가디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좀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이비 컬러랑 매칭을 했고요. 패딩 느낌의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디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데님과 활용하셔도 괜찮지만 또 슬랙스랑 매칭을 해도 꽤 괜찮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이비와 카키가 또 이렇게 색궁합이 꽤 괜찮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과 함께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의 코디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디건에 대한 종류들 그리고 가디건 코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디건은 진짜 같은 아이템이어도 이너가 어떤 건지 바지가 어떤 건지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돌려입기 정말 용이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옷이 없어서라고 고민이신 분들은 괜찮은 가디건 하나를 구비하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다양하게 돌려서 입으면 코디 방법이 그만큼 다양해지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